5.18 민주화운동의 항쟁지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고 고문하는 경찰과 군인들. 거짓으로 판명난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묘사까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 로블록스에서 이 5.18 왜곡물을 발견해 신고한 건 초등학교 6학년 이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북한이 주도했다는 건 가짜 아닙니까? 와. 광주시는 5.18 왜곡을 근절한 공로를 인정해 이 학생에게 표창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용기 있게 지켜낸 빛나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5.18을 왜곡 설정한 게임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놀이문화까지 5.18 왜곡물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응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18 왜곡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지난해에만 1,359건의 왜곡, 폄훼 콘텐츠를 발견해 삭제 요청하고 30건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지만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감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곡의 유형과 왜곡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 목적과 유형에 맞춰서 이 크리티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왜곡 대응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자랑스러운 5월을 내건 44주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5.18 왜곡과 폄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네요. 이렇게 되니까 좀 쑥스럽네요. 역사와 다른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어른들에게 알렸을 뿐이라는 한 초등학생의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 좀 기억나는 내용들.